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에 보내드리는 KBFD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3일절 97주년을 맞아 하와이에서도 오늘 오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뭉치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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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미주 독립운동의 요람 하와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들 손에 손에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97년 전 그날처럼 대한 독립을 바랐던 한 마음이 행사장을 메웠습니다. 3.1절 기념행사를 주최한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은 한인사회도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서로 화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3.1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한인 동포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주류사회에 정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을 심으며 또 아울러 우리 조국 통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범된 우리 한인 사회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백기엽 총영사는 하와이에서 3.1절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며 한인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3.1절 경축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내외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나 또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나 합심해서 또 단결해서 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더 번영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고 또 번영되고 발전되시는 동포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결의가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함성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함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